아빠, 우리 영만이가 뭘 해냈는지 아세요? 이거 제니하고 제휴 사업 아니에요. 아빠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잖아요. 청명하고 기특하다고. 한국 기업하고는 절대로 제휴 안 한다고 선언한 제니언이 글쎄 딱 우리 제이그룹하고는 한대요. 거기 사회인가가 우리 영만이랑 글로벌 3세 리더 모임에서 만났다잖아요. 영만이가 그러네요, 아빠. 가정사는 좀 그래도 사업 능력 짱이라고요. 이거 건석이한테 맡겨라. 네? 네, 할아버지. 어, 너 제니라고 하냐? 아빠! 제니요? 아래때 제니다요, 네. 혹시 가끄레 디자이너는 제니? 혹시 은둔의 디자이너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래.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디자이너. 아, 네. 그 우리 팀에서 제니와 제휴를 맺을 예정인데. 어, 그래요? 그래, 너 들어오는 대로 제니 일부터 해봐. 마침 너 들어올 때 제니도 같이 들어오는구나. 이게 미팅도 잡혀있고. 아, 마침 내일 쇼도 있네. 이 나가사키 시내 브루베리 홀 1시. 네, 알겠습니다, 할아버지. 제니? 틀림없어. 바로 그 사람이야. 마스터, 내일 제니안 쇼가 나가사키에서 있다던데 표 하나만 구해줘요. 블루베리 홀 1시. 꼭 구해야 돼요?